바이. 1시부터 수업이었는데 이 자식이 늦게 일어났대요. 안녕 여러분, 다들 잘 지내시죠? 저는 잘 지냅니다. 네. 늦으면 보충이요? 원래 다 이해해주고 그러는데 점점 그게 쌓이는 학생들이 종종 있죠. 이제 뭐 다 지들의 인생이니까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진 않고. 1시까지 와야 돼요. 아, 진짜. 왜 이렇게 하나? 지금 들어온 아이가 1시까지 와야 되는 아이입니다. 갈궈두세요, 여러분.
재밌는 거 없어요, 요즘?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? 머리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. 피지컬 100 보고 있습니다. 아, 앞머리 재밌어요. 오케이. 슬램덩크는 왜 유행하는 거지? 슬램덩크 말하니까 조던 갖고 싶다. 난 이상하게 조던을 안 사봤네. 아, 나토시 저는 하나도 못 샀습니다. 근데 사실 이번 나토시 내가 아직 그 스트릿에는 잘 모르는 건가? 막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었어.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거지 뭐. 못 샀지 뭐. 그 대신 하이츠에서 그거 팔잖아요. 저는 난 요즘에 그 뭐냐 약간 부해 보이는 가디건에 꽂혀서 그런지 그런 스타일만 보면 못 참겠더라고. 그래서 근데 마침 발매되기 전에 스투시 공홈에서 보고 아 이건 매장에 있으면 하나 사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마침 딱 하나 있어가지고 주워왔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. 나는 그런 가디건이 좀 많이 꽂힌가 봅니다.
그것도 스투시예요. 뭐 재밌는 거 없어요? 해롤? 해롤도 너무 좋았지. 해롤도 너무 좋았는데, 글쎄, 아쉬운 것도 많았지. 마치 에이위치가 호스트고 우리가 게스트인 느낌? 그만큼의 에이위치가 너무 멋있었어. 어제 축구했어요? 그리고 그 2층에서 본 사람들은 조명 때문인가? 내가 아예 안 보였대요. 그렇대. 누워서 안 보였나? 좋았습니다. 좋았어요, 전체적으로. 아이씨.
아, 1시에 수업이에요, 1시에. 아, 진짜. 우리 학생은 내가 최소년 하는 거 많이 관심 없어 보이던데. 힛. 밥 먹었어요? 짜파게티 먹어야지. 점심 메뉴? 오랜만에 텐동 땡긴다. 텐동은 튀김 덮밥인데 항상 땡겨가지고 가면 먹다가 너무 느끼해서 두번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지지. 그런 매력이 있어. 떡볶이 먹었어요. 그래서 텐동 먹을 때 가장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 고추튀김인데요. 보통 꽈리고추 튀김을 같이 주죠. 그거는 최대한 아껴 먹어야 됩니다. 텐동을 먹으면서 와 진짜 느끼하다 싶을 때한 입씩 하나씩 먹으면 안 돼요. 하나밖에 안 주기 때문에 한 입씩. 그래서 이 자식은 언제 오는 거야? 그리고 결국엔 다 먹고 두번 다신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죠. 그리고 텐동은 저는 항상 제일 큰걸 먹습니다. 그 장어까지 튀겨주는 걸로. 하지만 시켜놓고 항상 후회하죠. 튀김이 너무 많다. 그래놓고 항상 제일 큰 걸로만 시킵니다. 뭐 어쩌겠어요.
레슨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1시간이라고 하지만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넉넉히 봐줍니다. 너무 호구같이 하죠, 제가? 이제 장사꾼처럼 해야겠어요. 1시간 전에?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? 난 30분 전엔 갔어. 아, 젬본 안경 안 샀어요. 사고 싶었는데 사봤자 좀안쓸것 같기도 하고. 안경이 진짜 안 어울리는데 그거는 써봤는데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이건 사야 하는 거구나 하고 살 뻔했지만 참았답니다. 잘했지요? 안 와. 하민이 이제 베이스 사야지. 빨리 하나 사.
와, 지원아, 안녕. 지원아, 어디 있어, 요즘에? 진짜 송도에 벌써 일하고 있구나. 뭐야? 근처에 있네. 머리 더 나이 들기 전에 장발 해보고 싶어서 기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로코 팔라디노처럼 한번 머리 길러보고, 아, 장발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국인들한테나 어울리는 거구나 라는 견적이 나오면 그냥 바로 잘라버릴 거고, 그냥 봐줄만한데 싶으면 좀 길러보고. 지금 그래서 머리 안 자른 지한두달 반? 거의 세달된거 같은데. 좋아, 이제 난 레슨 하러 가고 있어. 안녕. 안녕. 빠이.